워낙 iMessage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티가 나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면 정말 기존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카플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새 애플이 안드로이드를 너무 따라가는 게 아니냐. 자, 여러분들, 최근에 저희가 iOS 관련 영상들을 굉장히 많이 올렸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이폰의 신기능, iOS 18의 새로운 기능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여러 가지로 자세하게 준비했으니까 오늘 영상 집중해주세요. 자, 첫 번째는 바로 애플 카플레이입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들 애플 카플레이 많이 사용하실 텐데, 사실 새로운 애플 카플레이, 이거는 작년도 아니고 2년 전 2022년 WWDC에서 공개가 되었어요. 사실 저는 이게 뭐 2023년 말이나 2024년 초 이때쯤이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죠. 그런데 최근에 애플 카플레이에 대한 새로운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먼저 공개된 영상을 보면은 완전히 스크린 전체가 다 아이폰과 연동이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심지어 계기판이나 에어컨 온도 조절 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연동이 되어서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어요. 작년 12월에는 포르쉐와 애스턴 마틴에서 차세대 카플레이가 들어간 모습도 공개하기도 했는데, 특히 애스턴 마틴 같은 경우는 올해 나올 새로운 DB12 모델에 이 차세대 카플레이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포르쉐 같은 경우는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도 마칸 EV에 처음 적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고 합니다. 현재 예상되는 차세대 카플레이는 다중 디스플레이를 지원하게 된다고 하고요. 차량의 온도 제어나 통합 계기판, 다양한 위젯, 거기에 FM 라디오까지도 같이 선보이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씩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은 통합 계기판 같은 경우는 속도, 주행거리, 엔진 온도 등등 여기에 다양한 정보가 표시가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차량 브랜드별로 다양한 디자인 옵션을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변경도 가능하다고 해요. 온도 조절은 단순히 온도만 조절하는 게 아니라 팬의 속도, 열선 시트, 그리고 스티어링 휠에 들어간 열선 등등 차량이 제공하는 옵션들까지도 다 맞춰서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다중 디스플레이에서는 요즘 나오는 차량들처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계기판, 그리고 대시보드를 추가하는 등등 전반적으로 한눈에 딱 볼 수 있게끔 구성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물론 차량마다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나오게 된다고 하고요. 위젯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주행 시간이나 연비, 거리, 그리고 캘린더 이벤트나 날씨를 추가할 수가 있고요. 또 중요한 게 홈킷도 여기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국내 유저들은 사용을 안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 하우스 있잖아요. 차고가 있는 하우스, 그런 곳에 살기 때문에 차고를 열고 닫는 게 필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기능들을 홈킷에서 바로 제어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라디오 앱도 조금 더 뭐 조작하기 쉽게 디자인도 바뀌고 변경이 된다고 해요. 이번에 iOS 17.4 업데이트가 되면서 또 한 가지 소식이 나왔는데, 이번 업데이트에서 카플레이 관련 새로운 8가지 코드가 발견이 되었다고 해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오토 세팅은 말 그대로 자동 설정이죠. 이건 아이폰과 차량을 자동으로 좀 설정해주고 관리해주는 그런 기능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동차 카메라는 차량의 후방 카메라를 표시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충전은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 잔량이나 충전 상태, 완충까지 걸리는 시간 이런 걸 표시해준다고 해요. 클로저 기능은 차량의 도어가 열리면 경고를 표시해주고요. 타이어 공기압은 말 그대로 뭐 타이어 공기압의 문제 가 있는지 이런 걸 또 알려주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트립은 차량의 평균 속도나 연비, 에너지 효율, 총 경과 시간 등등 주행 데이터를 표시해주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기존의 카플레이와는 다르게 차량의 전반적인 시스템과 드라이빙 정보, 그리고 온도 조절까지 모두 다 이제 통합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면 정말 기존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카플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건 기존 차량에 과연 이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도 새롭게 나오는 차량들에서만 이 모든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완벽하게 달라지는 카플레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마도 제 차에는 적용이 안 될 것 같아요. 아쉽네요.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텐데, 이번 iOS 17.4 업데이트에서 그 사이드 로딩, 이게 바로 허용이 됐죠. 이 사이드 로딩은 간단히 말하면 서드 파티 앱 스토어라고 할 수 있는데, 갤럭시를 보면은 그 구글의 플레이 스토어 말고도 원 스토어나 갤럭시 스토어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게 바로 서드 파티 앱 스토어예요. 여러분들 아이폰을 보면은 아이폰의 앱은 어디서 다운받을 수 있죠? 바로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앱 스토어에서만 다운받을 수 있는데, 이제 EU에서는 이거 대신에 링크를 통해서든 뭐 다른 앱 스토어를 통해서든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앱을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애플이 발표를 했는데, 자격을 갖춘 개발자가 자신이 소유한 웹사이트에만 앱을 직접 배포할 수 있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올 봄부터 가능해질 거라고 하는데요. 아마도 iOS 17.5부터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건이 좀 까다로운데 일단 EU에 기반을 둔 대규모 개발자만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2년 연속 개발자 프로그램의 회원이어야 하고 전년도 기준으로 설치 수가 100만 건 이상인 앱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조건을 까다롭게 만든 건 아마도 무분별한 그리고 퀄리티가 보장되지 않은 앱들을 사전에 검열하기 위함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사이드 로딩이 보안에 있어서 허점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앱들을 사용할 수 있는 건 분명히 좀 좋은 부분이지만 이 사이드 로딩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EU에서는 과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헤쳐나갈지 이런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이 사이드 로딩 물론 EU에 한해서만 적용이 되고 있지만 뭐 여러분들의 생각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번엔 iOS 18에 대한 소식인데요. 맥 루머스를 통해 나온 소식인데 iOS 18에서는 홈스크린의 아이콘을 기존보다 조금 더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내용을 좀 보면은 홈스크린 안에 있는 이 앱 아이콘의 위치, 각각의 앱 아이콘의 위치가 현재처럼 그리드 시스템에 고정이 되어 있지만 이 아이콘 사이의 공백이나 행이나 열을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이게 엄청 막 상세하게 나온 내용은 아닌데 현재 예상되는 거는 지금 아이폰을 보면은 가로 4개, 세로 6개 이렇게 아이콘이 배치가 되고 있죠. 이거를 뭐 한 줄을 빼던가 뭐 추가하던가 아니면 뭐 내 마음대로 좀 바꿀 수 있다던가 뭐 이렇게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아이콘의 위치 같은 것도 갤럭시처럼 빈 공간을 허용하면서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게 그렇게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굉장히 좀 자유롭게 이제 바뀌게 된다는 소리죠. 얼마 전 마크 거먼도 iOS 18부터는 좀 더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해진다 이런 걸 전한 적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조금 더 신뢰도 있는 내용이라고 느껴졌고요. 사실 지금도 단축어나 위젯들을 활용하면 아이콘 사이사이를 좀 빈칸처럼 만들 수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게 조금 더 쉽고 간단하게 변경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은 좀 좋아하는데 요새 애플이 안드로이드를 너무 따라가는 게 아니냐, 뭔가 좀 정체성을 잃어가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어쨌든 iOS 18의 홈화면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애플은 작년 11월에 메시지 앱에 RCS를 도입할 거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RCS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다른 플랫폼의 기기들 있죠? 안드로이드 같은 기기들. 그런 기기들과 메시지 앱에서 여러 가지 상호작용할 수 있는 메시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애플에서는 이 기능을 2024년에 도입할 거라고 했는데 현재는 iOS 18부터 지원될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중에서 iMessage 써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아이폰끼리 메시지를 주고받으면 파란색 말풍선이 나오죠. 그리고 막 상대방이 읽었는지 또 뭐 글을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다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아이폰이 아닌 기기와 대화를 했을 때는 초록색 말풍선으로 표시가 되고요. 상대방이 읽었는지 뭐 지금 글을 쓰고 있는지 이런 기능들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만약 iOS 18에서 RCS가 지원이 되면은 안드로이드 기기 같은 거 있죠? 그런 기기들과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방금 말씀드린 아이폰에서만 작용했던 그런 상호작용들이 다른 기기에서도 적용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걸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기능들도 나왔는데 일단 고해상도 사진과 비디오를 서로 전송할 수 있게 되고요. 오디오 메시지도 전송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글을 쓰고 있는지 또는 읽었는지 이런 것도 표시가 된다고 해요. 그리고 기존에 아이폰에서만 가능했던 와이파이 메시지 전송도 이제는 안드로이드와도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또한 안드로이드 사용자가 포함된 그룹 채팅 역시 가능해지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iMessage에서 아이폰끼리만 할 수 있었던 그런 기능들이 이제는 아이폰이 아닌 다른 제품들과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조금 더 폭넓게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미국 내 10대들 중에서 아이폰을 쓰지 않으면 왕따를 당한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바로 그 이유가 iMessage였습니다. 제가 통계를 한번 보니까 미국의 아이폰 사용자 비율이 50% 이상이라고 해요.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다양한 메시지 앱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40% 이상을 가진 게 바로 iMessage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카카오톡이지만 미국 사람들은 iMessage를 굉장히 많이 사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이제 10대들의 아이폰 사용률인데 무려 80% 이상이 아이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십몇 퍼센트의 아이들이 다른 핸드폰을 사용하는데 워낙 iMessage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티가 나잖아요. 아이폰끼리는 파란색 말풍선을 주고받는데 다른 핸드폰 같은 경우는 초록색 말풍선을 주고받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어린 학생들이다 보니까 iMessage에서 주고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좀 제한이 된다는 게 약간 좀 뭔가 차별적이고 따돌림의 시작?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업데이트가 된다면 이런 차별이 좀 없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기존에 iMessage를 좀 자주 활용하셨던 분들은 이번 업데이트 한번 기다려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아이폰의 신기능, iOS 18에 들어갈 새로운 기능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봤고요. 여러분들 질문 있으시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엄준이었습니다. 다 해봐요.